사람은 보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영향을 받아 변하게 되는데, 주로 밝은 것을 보는 사람은 밝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요, 어두운 것을 주로 보는 사람은 어둡고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이 음란한 것들이라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음란한 사고방식이 우리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몸을 음란하게 굴릴 수 있게끔 몸이 저절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봐왔던 음란함이 이미 온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을 자꾸 보게 되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향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한 대 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몸에서 저절로 피가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게 됩니다. 눈으로 봐왔던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이 내 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여 좋지 못한 것들을 봐왔던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 교육 안에서 부모의 신앙 생활을 눈으로 봐왔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사 잠시 빗나갔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게 되는 것이고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눈이 온전하면 온전한 것을 보고 온몸이 밝게 되는 것이고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온몸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까요? 온전치 못한 것이 내 주변에 쫙 깔렸는데 그것들이 내 눈에 자꾸 띄는데 어떻게 안 볼 수 있을까요? TV도 보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유튜브도 보지 말고 SNS도 하지 말까요? 내 주변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환경이 온전치 못하다면 그 환경을 떠나 살아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말씀하셨지 숨어서 고립되어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묵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존입니다. 이 하존이 뭐냐면 비전 또는 마음으로 보는 것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묵시가 없으면이라는 것은 비전이 없으면 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각이 없으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방자의 행하거니와 히브리어 언어로 파라입니다. 뜻이 여러 가지인데요. 다 묶어서 한 가지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벌거 벗겨지다, 되돌아가다, 멸망하다, 거절당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모세오경 의미하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을 총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각이 없으면 백성은 벌거 벗겨지고 되돌아가고 멸망당하고 거절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 비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지파의 수장급 되는 사람을 한 명씩 뽑아서 도합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지요. 40일간의 정탐을 다녀온 후 정탐한 내용을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이 뭐라고 정탐 내용을 보고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을 거인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곳 사람들을 절대로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지요. 정반대의 말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본대로 얘기한 것뿐입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실제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 즉 거인족들이 그곳에 살았으며 훈련받은 군사들이 모두 다 좋은 병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군사훈련 없이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거 맞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미래를, 사건을, 사람을 보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떠나기 전에도요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손을 주시기 전에도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물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연단을 시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문제거리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을 들어놓고서도 정작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기만 하고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근심 걱정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 땅에 수장되었던 것입니다. 비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땅에서 연단시키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을 거절당하고 광야 땅으로 되돌아가고 그곳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요, 신앙인들은 문제들을 보고 문제들을 묵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거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조차 그렇게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들은 걱정합니다. 어떻게 걱정해요? 아,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깨져버릴까봐 걱정이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근심 걱정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문제거리를 보며 그 문제를 묵상하다가 오류에 빠져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무리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을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죠.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풍덩 빠지게 됩니다. 왜 빠지게 되었죠? 30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입니다. 그가 바람을 보았더니 바람에 출렁이는 물을 보았더니 위험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보고 걸어갔다면 물에 빠졌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잘 걸어갔어요. 주님 보고 걸어가다가 잘 걸어갔는데 그가 문제거리를 봤더니 위험해 보이는 그것을 봤더니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환경을 봤더니 오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는 길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눈을 고정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이, 자신감이 들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고정시키고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온몸을 밝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온몸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주님이 크게 보입니다.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때에는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엉뚱한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문제거리를 보게 되면 주님보다 문제거리들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은요, 우리의 몸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안 좋은 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주님 옆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의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온전치 못한 것에 영향을 받아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범죄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 보는 것이 죄의 통로가 되어서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비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광야 같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예배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자꾸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거리가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문제들 뒤에 숨어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류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방자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엘리사의 사환은 뭘 봤습니까? 염려거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주저앉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설사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 보좌가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맞아주러 나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시각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후에 다시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요, 그곳에 여전히 문제거리들이 있었어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부 다 더 강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 군사적인 대비가 강력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비전들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무혈 입성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전을 가지고 참으로 적은 노력을 하였는데 엄청난 일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은 노력으로 그리고 거기에 몸과 마음을 던지게 되면요, 그럼 주님께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거리를 보고 고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힘든 환경을 보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었던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비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비전을 향하여 거침없이 몸을 던지고 마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풍랑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보고 문제들을 묵상하며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문제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예비된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본향,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자에 행하였던, 그래서 광야 땅에서 광야 땅으로 되돌아가고 광야 땅에서 멸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인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늘 보여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늘 보여주시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꾸 보여주십니다. 이 자리에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들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통로로 볼 것을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소유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